오늘 뽀피와 몇 번을 상대하는 건지. 아 근데 뽀피 팀에서는 좀 상대하기 까다로운데. 신형들을 조정해 볼까? 스킨은 이게 제일 괜찮아. 남은 다른 것도 있는데 바꿔가면서 껴볼게요. 스킨은 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기야 침착해.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독사를 건드리면 곤란해. 킨드레드 장인인가 보네 이 사람도. 아 이거 깎아봐야겠는데 이거. 내가 뭘 줄 수 있을지 생각해봐. 빡세겠다. 발밑 조심해. 힘은 잘 계산해서. 무조건 하나를 놓쳐야 되나 이거? 꼭? 하나를 못 먹게 돼 있어 저게. 무조건 다들 뭘 원하는지 난 알고 있어. 뛰면 속이 더 빨리 퍼질까? 미녀를 때리면은 이게 밀려가지고 미드 때는 상관이 없는데 탑에서는 그냥 붙이는 게 나을 것 같아. 라인이 밀리면 안 돼가지고. 어디로 와? 와드 봐가지고 친절하네. 간절히 원하는 게 패시브가 은근히 아프단 말이지. 돈은 권력을 위한 수단에 쓰이고. 아, 잘하면 티패 또 죽겠는데? 보니까 저. 수많은 전쟁이 갑자기 하나로 시작되지. 죽어서도 날 잊지 못하게 만든 돈이 탑니다. 적을 시작했습니다. 날 떨쳐내기 힘들걸. 아, 저럴 줄 알았을 텐데. 큰일 났네, 큰일 났어.
필요 없어. 제드가 나오면은 너무 힘들면은 그냥 여는 다음에 바로 팔목 보호대를 먼저 가져도 돼요. 조냐는 저 같은 경우는 조냐를 3코어로 뽑을 때도 있고 안 뽑을 때도 있는데 거의 요새는 조냐를 코어로 빨리 안 가가지고 제드 상대로 너무 힘들 때 아니면은 힘들면은 빨리 뽑을 수도 있겠죠. 계속 따를 것 같은데 큰일났네 대패. 이용하거나 이용당하거나 그게 세상 이치지. 돈은 권력을 위한 수단에 불과해. 발밑 조심해. 2판 영업 가야죠, 당연히. 죽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와, 저 저렇게 되면은 큰일 났는데? 심하게 맞았는데? 모든 문제는 기회가 도사리고 있지. 적들을 가까이. 차라리 그냥 내가 미드를 갈 걸 그랬다 이러면은. 파밍만 하다가 게임 끝나는 판인데 이런 거. 잠깐 떠나. 사라졌어. 죽어서도 날 잊지 못하게 만들어지지. 미드에서 자꾸 저렇게 솔킬을 주면은 내가 나중에 한타 할 때 내가 원콤 각이 나올 수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그래. 탈론이 크면은 투표가 또 로밍이 돼야 되는 건데 저거. 탑을 처치했습니다. 이러면은 탑으로 탈론이 또 올 수 있겠지? 공을 좀 빨리 쓸 걸 그랬다. 바텀으로 가네. 저기 학살. 아, 너무 센데. 아, 집에 갈 걸. 전멸 안 뺐어도 됐는데. 투패가 왜 이렇게 늦게 와.
오 마이 갓. 저랑 짜겠다. 아 와드네. 와드야 와드. 여기서 투페가 탈로한테 솔킬만 안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어려울 것 같아. 솔킬만 좀 안주면은 할만할 것 같은데. 보고 싶어도 잠깐만 있어. 독사를 건드리면 곤란해. 탈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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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론. 자기야. 아군이 다녔습니다. 아군이 다녔습니다. 아 왜? 조심해. 나 물어. 뭔가 자꾸 아쉽네. 그냥 연거까지 돈을 벌어서 가는 게 낫겠다. 연거 돈까지. 날 떨지. 이런 것도 더 가야 되는 건데 갈 수 있는 거기도 하고. 뭐야? 뭐지? 내가 뭘 줄 수 있을지. 그리고 방금 같은 것도 투패가 이런 걸 오면은 잡거든요? 일단은 티어가, 제 친구가 좀 티어가 낮아가지고, 플레 정도인데, 그런 플레이가 좀 잘 안 되네. 투패가 이런 걸 오면 참 좋을 텐데. 발밑 조심해. 그래도 알리스타야? 어차피 탑에 있어봤자 다이브였네. 잘 왔다. 있어봤자 다이브였다. 애매하게 딸리고 뭐 그런 거 상관없어. 뭔 상관이야 이게? 그렇게 막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떨어지는 것 뭐 신경도 안 쓰고 내가 애매하게 어차피 올리면 되는 거라서. 다이브. 다이브 다이브. 아 뭐야 도대체. 아 뭐하는 거야? 허허 깜깜하네. 나 알려줬을 텐데. 다 알려줬는데 간다라는 거를. 살짝 아쉽네. 이런 건 좀 많이 아쉽다. 에이, 안 죽어도 되는 건데. 조금 아쉽네. 이용하거나, 이용당하거나. 곧 돌아올게.
이게 특별히 플래시를 안 빼도 됐었어. 내가 찍어줬을 때 뺐으면은. 플래시도 은근히 중요한데. 아, 없어서. 모든 문제는 기회가 도사. 저 특별공을 계속적으로 지금 뻘궁을 쓰고 있는데 저러면 특별을 할 이유가 없지. 저러면은 내가 잘해서 빠지고 신속은요, 조합 안 따지고, 그냥, 내가 약간, 이동 속도가 필요할 것 같을 때 가요, 그냥, 신속의 장화는. 솔직히 이번 판도 신속의 장화는 갔어야 되는데, 그냥, 망한신 갔어요. 바텀에서 이럴 때 뭘 해줘야 되는데, 성전보가 올려야 되는데. 이게 내가 라인을 갈 수도 없고 참 깝깝하네. 알리스타까지 있어가지고. 야.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진짜 답이 안 나온다. 어떻게? 진짜 멀쩡하네. 바로 뺐으면 살았는데 저것도. 저런 게 내가 백핑을 찍을 때 바로 빼면은 살거든요. 다행이다. 씨. 돈은 권력을 위한 수단에 불과해. 이게 탈론이 좀 더 셌으면 그냥 죽었겠다 내가. 수많은 사람이 작은 속삭임 하나로 시작되지. 얘는 도대체 뭐하냐? 뭐하고 다니는 거야? 아군이 당했습니다. 와 진짜 아니 이해가 안 되는 플레이가 너무 많아. 이해가 안 되는 플레이가. 적정구를 왜 들어가는 건지 참 아무도 없는데. 그리고 지금은 특패가 바텀을 가야 돼요. 이지가 미드로 올라오고 특패가 바텀을 가야 돼 지금. 아 게임 산으로 가네. 우리에게서 빼앗아 갔으니 우리도 빼앗아 주지. 또 죽으면 안 되는데 저거. 아, 마이 갓. 아, 와, 진짜 총체적 난국이다. 뭐 하나 제대로 하는 한 명도 없어. 단 한 명도. 물론 뭐 E티어에서 그걸 기대하는 게 오바긴 한데
할 줄 아는 애들 한 명도 없어요. 이번 판에는 진짜 너무 찡찡대나 얘가? 너무 찡찡인가? 그냥 해야겠다 포기하고. 리신이 지금 의미 없이 네 번 연속으로 죽었거든? 리신이? 세 번인가? 세 번 연속으로 죽었어. 의미 없이, 아무 의미 없이. 관심을 필요로 하는 곳이 따로 있네? 폭력은 늘 남자. 아, 이거 특패가 미드를 가면 안 되는데. 다음 템 존에 안 가요. 다음 템은 라일라이 갈게요. 라일라이. 라일라이를 가야 될 것 같아. 아, 위즈가 바텀을 미는 거야, 이 새끼 이거. 미치겠네, 진짜. 죽었네. 죽어서도 날 잊지 못하게 만든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 기다림님 어서오세요. 저게 좀 멍청한 짓인 게 지금 바텀에서 할 게 없단 말이야, 쟤네가. 그래서 할 게 없는데 자꾸 저러고 있는 거는 좀 깝깝한데 저것도? 특패만 있고 빠지는 게 낫죠, 나머지는. 야, 근데 탈론이 한 방이 세긴 세겠다. 황혼검까지 갔네, 탈론. 엄청 세겠는데, 탈론? 이게 특패 바텀으로 보내가지고 눈치 봐가면서 슬슬 눈치 봐가면서 밀고 미드, 아 바텀으로 한 명 빠지면 미드에서 나 한 명 해가지고 4대5 싸움 하면 되는 거거든. 그렇게 하면 얘네가 진짜 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 이 조합으로? 그걸 못해 애들이 지금. 그걸 못하고 있어, 그거를. 아. 아, 왜 저기서 큐를 날려? 야, 죽지만 봐. 죽지만 않으면 돼. 죽지만 봐봐, 제발 부탁이다. 안 죽으면 돼 지금. 두 명 죽은 거 어쩔 수 없는 건데 죽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바로는 안 가네. 그나마 다행이다. 어, 나이스. 야, 바론 좀 바론. 야, 바론 와, 바론. 이즈야, 말 좀 들어줘. 제발 말 좀 들어. 아, 바텀 간다 얘. 어떡하냐.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탑은 죽었는데. 아, 이거 바로 오면 되는 된 건데 이거. 아, 너무 아깝다. 바로
쳤으면 100% 됐어. 이거 이즈 와가지고 쳤으면은 100% 됐어. 100% 안 되네. 늘 난잡하지. 바로 한 100% 됐어요, 방금 거는. 아, 야, 오반데, 좀. 이즈렬 이즈렬 이즈 이즈 어딨어 이즈. 그렇지. 바론 그 바론도 바론 바론도 바론 돼 이거 돼 100% 돼. 야, 야, 와봐 100% 되니까. 투패. 아 뭐야 투패. 야 뭐야. 야 뭐한 거야? 이거 뭐한 거야 얘? 적을 처치했습니다. 잠깐 떠날 뿐 사라지진 않아. 보니까 할 말 잃었다. 할 말 잃었어. 와드 박았는데 뭘 넘어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와 진짜 암 걸리네. 와 아 진짜 너무하네 애들. 아 진짜 아. 와, 야, 역대급이다, 이거, 진짜. 와, 듀오하면 안 되겠네. 내가 잘해서 할게.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 원할게. 미신이 와드를 왜 막았는지 이해가 안 돼, 나는.
리신이 밖에다가 와드를 왜 박으러 나갔는지도 이해가 안 돼. 어차피 킨드레드는 들어올 게 뻔한 건데. 잠깐만 기다려. 독사를 건네. 왜? 아, 던진 거야? 학살 중입니다. 이거 졌네요. 적들을 가까이. 졌다. 뭔 일이야 이거? 개피다 얘들아, 다 개피다. 가게피다, 잡아봐! 그러지 말고! 오빠, 가게피인데. 그렇지. 왜? 오 마이 갓. 이건 잡겠다. 이건 진짜 인간이라면 잡겠다. 이거는 나이스. 이러면은 바로 다 빠지고 할 만한데. 아군이 당했습니다. 킨드레드 궁극기를 쓰면 안 됐어. 어, 나를 오히려 살려줄 꼴이 됐어. 그러면서 자기들을 다 죽었죠? 나한테 더블킬 당했지? 녹아버렸어 애들이. 바론 바론에서 싸우지 왜 어느 부분에서 싸워. 바론에서 싸우는거지. 한타 이거 같은데 이거? 기회가 도사리고 있지. 한타 100% 이거 같은데?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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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특히 고카 파이한테 잘 쓰고 하면은 무조건 이길 거 같은데? 우리가 은근히 나쁘지 않아 지금 조합이. 궁 써봐, 특패. 뒤를 봐야지. 얘 뭐해, 둘이서? 이거 지금 나만 답답한 거 아니지, 이번 판? 나만 답답한 거 아니지? 아 지금 이즈리얼도 엄청 센데 지금. 이즈리얼 세거든 지금? 저거 이제 죽으면 바론인데? 비밀은 찰나보다 날카로운 거.
아, 왜 안 들어와, 같이. 투패. 같이 들어와야지, 그냥. 아, 끝났네요. 아, 진짜 이번 판은 열받는다. 파란 카드? 왜? 어? 아! 와!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이거 유튜브에 올려봐야겠다. 어떤 반응인지 유튜브에 한번 올려봐야겠다, 이거. 어떤 반응 나올까? 진짜. 미치겠다, 진짜. 아, 특별 딜이 너무 안 나와, 지금.